지난주 프로야구에서는 서커스에서 나올 법한 기묘한 장면들이 속출해서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소개합니다. NC 박성민이 연출한 묘기 안타입니다. 공이 배트 끝에 맞으면서 당구의 찌거치기처럼 강한 회전이 걸려 1루수를 피해 도망가듯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가자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SK 고메즈의 최조 선수 같은 유연성도 경이로웠습니다. 완벽한 아웃 타이밍이었는데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처럼 포수의 태그를 피해 득점에 성공해 고메디언이라는 새 별명을 얻었습니다. 파울 지역으로 향하던 넥센 김하성의 뜬 공이 도척돔 천장을 맞더니 페어 지역으로 방향이 바뀌어 떨어집니다. 안타가 될 수도 있었지만 NC 손시현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잡아내 박수를 받았습니다. 한화 이용규는 달리면서 번트를 대 3루수 키를 넘기는 진기명기를 연출했는데 느린 화면엔 명백히 타석을 벗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홈런 4방을 터뜨려 한화의 탈골지를 이끈 로사리오 주변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홈런을 치고 돌아온 로사리오를 놀리기 위해 모든 선수가 더그아웃에서 사라지는 장난에 김성근 감독도 너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넥센 신인 박정은은 명장면 제조기로 입지를 붙였습니다. 특히 펜스에 부딪히며 장타성 타구를 걷어낸 이 수비가 압권이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